2년 전 우리 집 영상하고 지금 영상하고 어떻게 다른가 하고 핸드폰에 인증샷 찍고 있습니다. 오이가 어제 비가 와서 안 따졌더니 오늘도 딸게 있어서 오이지 담글려고 따기 전에 인증샷 하면서 오이가 그래도 올해도 실컷 따먹었습니다. 한 차례 새참 비바람이 몰아치더니 어디 별 이상 있나 하고 보니까 별 이상은 없는 것 같습니다. 곡식들은 쓰러진 데는 쓰러지고 안 쓰러진 데는 안 쓰러지고 꽃나무들도 쓰러진 데는 쓰러지고 안 쓰러진 데는 안 쓰러지고 그랬습니다. 오이 따기 전에 인증샷 한 바퀴 쭉 돌면서 도마도는 주렁주렁주렁주렁 열려서 실컷 따먹고 있습니다. 심어놓기만 하면은 잘 가꾸면 무홍애로 해. 수국이 꽃이 활짝활짝 다 피기 시작해가지고 예쁩니다. 글라디어스도 꽃이 피기 시작해가지고 예쁘고요. 요거는 지지대를 해줘야지 되는데 글라디올렸어 아직 지지대를 안 해줬습니다. 그래도 많이 쓰러지지는 않아서 다행입니다. 할미꽃 모종은 요쪽에 650개 작년에 1년 전 거는 잘 자라고 있고요. 물 내려가는 길도 잘 내려가고 비는 많이 온것 같은데 엄청도 많이 온것 같은데 매발톱 요것도 650개도 잘 자라고 있는 것 같고요. 장미는 지칠 줄 모르고 피고지고 피고지고 하고 있습니다. 내가 꽂을 때 할미꽃이야 파종인 거 요게 총 33개 개수로는 모종 개수로는 33개 50공에다가 심었으니까 1650개 정도 된답니다. 요게 그래도 그래서 오늘 날짜로 이렇게 인증샷 해놓고요. 비가 비 맞으라고 밖에다가 이렇게 해놓은 거는 잘 크고 있습니다. 고추 우리 집 고추가 어떻게 됐나 궁금해가지고 한 바퀴 삥 돌면서 꽃밭 있는 대로 가고 있습니다. 성모님께 인사하고, 성모님, 우리 집잘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고맙습니다. 완전 실력이네. 꽃나무 루드베키아 꽃도 어떤 건 쓰러지고, 어떤 건안 쓰러지고 그랬답니다. 완전히 한 바퀴 삥 도는데, 시간이 한 시간 정도는 걸리는데, 새들이 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 하고 합창으로다가 노래를 부릅니다. 천일홍 꽃이 이제 제법 피기 시작했고요. 루드베키아 꽃은 여기저기에 굴라기를 심어놨더니 꽃 구경은 실컷 합니다. 쓰러진 쪽은 쓰러지고 이쪽에 루드베키아 꽃을 엄청도 많이 심어놨더니 이렇게 꽃 구경은 실컷 하면서 나리꽃도 실컷 구경하면서 한 바퀴 삥 도는데 이쪽 저쪽 고추밭은 하우스 고추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. 아직은 그래도 붉기 시작하는데 아직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. 밖으로 한 바퀴 삥 도는데 그래도 별 이상은 없는 것 같습니다. 나리꽃하고 언저리꽃하고 루드베키아 꽃이 환상적으로 피어가지고 예쁘게 되어 있습니다. 우리 집에서 즐기면서 인증샷 찍었습니다. 찰칵! 5분 영상은 핸드폰으로 인증샷 찍으면서 즐깁니다.